무게가 워낙에 가볍고 하다 보니까 헤드도 없고 3.15kg의 가벼운 무게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그 존재감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그 로우 프리퀀시 올렸을 때 거의 뭐 여기 녹음 공간이 다 울릴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줬잖아요. 길 타임스. 아이바네즈 헤드리스 베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현입니다. 네, 아이바네즈 EHB 모델인데요. 저희가 EHB는 몇대 모델을 했었는데, 헤드리스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멀티 스케일도 있었고요, 뭐숏 베이스도 있었고, 4현, 5현 저희가 다양하게 했었는데, 4대 정도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게, 헤드리스에다가 숏 멀티 스케일까지 나오면서,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스쿼드 전에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다 보면은 뭐 9점 막 이렇게 나오고 점수가 괜찮게 나오다가 딱한번 점수를 좀잘못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021년도에 있었던 헤드리스 숏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스케일에다가 헤드리스까지 있으니까 뭔가 약간 그 편의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으잉?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컨셉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차원을 앞선 베이스인가? 숙제 씨는 짧지만 강력한 사운드, 저는 본진 먹여 살리는 앞마당 멀티에서 69.5. 네, 스쿼드 치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스쿼드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시기여갖고 안 그래도 짜게 줄 때였는데, 또 우리한테 너무 좀 어려운 베이스라 그두 가지를 폭격을 다 맞아갖고 점수가 70점을 못 넘긴 EHB 중에는 유일한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EHB 1000이 나왔을 때 2023년, 이거는 150만 원 전후 정도 하는 가격이었는데 75점, 작은 거인 인체공학 베이스. 그리고 EHB 1005, 요거는 5현이었죠. 요것도 역시 150만 원 언저리. 78점, 하늘의 동반자. 머리를 안 써도 되는 피지컬. 그러니까 하늘의 동반자라는 건 이제 가지고 다니기가 진짜. 좋다라는 거죠, 아, 비행기. 이번에도 네. 캐나다에 짐 때문에 못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현도 있었어요. 1506 멀티스케일 모델이 있었는데, 얘는 81점. 그러니까 뭐 60점대, 70점대, 80점대 다 있었습니다. 최강의 인토네이션, EHB의 존재 이유, 제가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만큼 점수가 좀 다양한 레인지에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EHB입니다. 오늘은 EHB 1505.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요게 그 앞에 세 개는 1000 시리즈고요, 마지막 거 6현은 1500입니다. 오늘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맞아요.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들라있네요. 네, 그래서 1500대 정도가 가게 되면은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EHB 1505 한번 볼게요. 이건 208만 9천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헤드리스 디자인과 바디 자체가 그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서 맞아요. 앉아있거나 서서 연주할 때 편안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바디 후면이 비대칭으로 가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쑥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슬랜티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바디에 확실히 좀 밀착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투어 처리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써서 잘 되어 있고요. 컷어웨이도 다 스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또 이제 그 다딘레이가 요 옆에 있는 게다 야광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활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핑거피킹 할때 쓰려고 이제 핑거램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픽업 사이에 끼워서 쓸수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세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2cm, 무게는 3.15kg, 두께는 41mm, 12프렛 뒷둘레는 89mm입니다. 포플라 벌탑이고요. 셀렉티드 라이트웨이트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피스예요. 빵야빵야 월넛, 그리고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트러스 로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뒤쪽에 그 나무 목재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이 빵월빵월빵월빵월빵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빵월빵월빵월빵월 나인피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54mm 너비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65 게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역시 바운드, 빵야빵야, 프레퍼드. 그리고 이게 오프셋으로 되어 있죠. 이 아발론 다진레이가 가운데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으로, 여기 이런데 위쪽에 찍혀 있습니다. 5번 줄과 4번 줄 사이. 네, 그리고
지팡이물 반지는 400mm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에 노드 스트랜드 커스텀 빅 스플릿 픽업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베리미드 3밴드 이퀄라이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EQ 바이패스 스위치 하면은 패시브 톤 컨트롤은 트래블 팟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브릿지는 MR5HS 브릿지 그리고 쉘러의 S락 스트랩락 핀 들어가 있어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고요. 톤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네, 패시브 뒤에 픽업이요. 픽업이었고요. 앞에 픽업이요. 가벼우면서도 그 SR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어떤 그 강렬한 락 범용의 그 느낌을 여기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고. 네. 네. 뒤에 이제 앞에 픽업이고 톤 노브 다 내린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네, 픽업 두 개 톤 내리고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네. 이제 기부로 넘어가서 다 중립 상태에서 놓고 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EQ들은 여기 하이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하이 다 올린 소리고 베이스 오, 네. 네, 베이스 다 올린 소리였고 베이스 다 뺀 소리는 기둥뿌리가 다 뽑히네요. 와. 이거 잘하면 기타 톤 나오겠는데. 상태에서 네, 미들은 여기 밑에 프리퀀시 선택할 수 있는 노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 트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 중립 놓고 액티브에서 슬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슬랩 사운드는 의외로 좀 편안하네요. 그러게요. 막 딱딱거리지 않고. 네. 그죠. 존재감 좋고 편안하게 잘 들립니다. 오연도 되게 이질감 없이 잘 들리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 들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개인적인 사심으로 한 줄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해외 일정 잘 부탁해. 이제부터 해외 일정 잘 부탁해. 뭐 저번이랑 비슷한 한 줄평이네요. 네. 비행기 하늘에서 최고의 네, 동반자가 되어줄 그런 느낌. 좋습니다. 저는 사운드가 이제 무게가 워낙에 가볍고 하다 보니까 헤드도 없고 3.15kg의 가벼운 무게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그 존재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그 로우 프리퀀시 올렸을 때 거의 뭐 여기 녹음 공간이 다 울릴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슬랩이나 이런 걸 할 때 튀어나오는 존재감과 피지컬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 HB 얘도 한 방이 있다. 이 HB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 방이 있다. HB요. 한 방. 네, 한 방.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얘도 한 방이 있다. 네, 스쿼트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도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동일합니다. 평균 점수는 80점. 네, 이렇게 지난번에 1506이 81점, 얘는 80점. 어쨌든 뭐 80점은 거의 뭐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아이버네즈 나온 약간 150만원 이상급의 베이스에서는 거의 80m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SR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에서는 82, 3 막 이렇게 나오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EHB 헤드리스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공연이라든가 어딘가를 다녀야 할 때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베이스 EHB 1505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